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순댓국집 토담순댓국에 방문했습니다. 토담순댓국은 저동고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순댓국과 수육국밥이 있습니다. 순댓국을 주문합니다. 반찬이 먼저 나옵니다. 반찬은 겉절이, 깍두기, 고추, 양파와 쌈장입니다. 반찬은 셀프 코너에서 추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새우젓과 가대기, 청양고추, 후추, 소금이 있습니다. 밥은 미리 담아져 있고 따뜻하게 나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순댓국이 펄펄 끓는 상태로 나옵니다. 국물은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건더기를 살펴봅니다. 고기와 순대가 보입니다. 소뼈를 48시간 이상 우려 만든 국물이라고 합니다. 새우젓과 들깨가루, 가대기와 고추를 넣어 입맛에 맞춰줍니다. 고기를 건져 새우젓에 찍어 먹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씹힙니다. 고추는 매운 편입니다. 고기를 덜어 먹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워 몇 번 씹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고기에 쌈장을 올려 먹습니다. 국물이 구수해서 좋습니다. 겉절이는 아삭하게 씹힙니다. 고기를 다시 덜어 먹습니다. 새우젓을 찍지 않아도 국물에 간이 되어 싱겁지 않습니다. 깍두기는 무르지 않아 좋습니다. 양파는 수분기가 많은 신선한 상태입니다. 쌈장을 찍어 먹습니다. 순댓국에 곱창이 들어있습니다. 겉절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순대를 덜어 먹습니다. 순대는 4알이 들어있습니다. 남은 고기를 모두 건져줍니다. 양파, 고추와 쌈장을 셀프 코너에서 더 가져옵니다. 덜어놓은 고기를 하나씩 집어먹습니다. 양파가 아삭해서 좋습니다. 곱창은 쫄깃한 식감입니다. 고기에 쌈장을 올려 먹습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는 느끼함이 있어서 새우젓보다 쌈장이 잘 어울립니다. 순대를 새우젓에 찍어 먹습니다. 껍질이 질기지 않아 좋습니다. 속이 푸짐하고 부드럽습니다. 순대를 새우젓에 찍어 먹습니다. 순대를 새우젓에 찍어 먹습니다. 건더기를 모두 건지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밥을 넣어 싱거워진 국물에 새우젓을 더해 간을 맞춰줍니다. 잘 말아진 밥을 떠먹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적당해지고 두 손으로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국물을 마시니 남은 밥이 잘 보입니다. 남은 밥을 잘 떠먹습니다. 마지막 밥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남은 국물을 드링킹 해줍니다. 토담 순댓국, 순댓국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토담 순댓국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넓은 홀이 가득 찰 만큼 주변에서는 알려진 집입니다. 우사고를 끓여 만든 국물이 진해서 좋았습니다. 순댓국의 건더기가 푸짐하고 순대가 부드러운 점이 좋습니다. 겉절이와 깍두기가 순댓국의 맛을 잘 살려줍니다. 주차 공간이 따로 없어 차량을 갖고 방문하기 불편한 점을 제외하면 다시 방문할 만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